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크루즈 차량 279만 원에 올린 차량이 있거든요. 그 매물을 보시고 완주에서 문의를 주셨어요. 그래서 믿고 비대면 탁송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내기 전에 꼼꼼하게 체크하고 한 번 더 카센터 가서 점검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너링도 일단은 되게 부드럽긴 한데 일단 나가서 더 쉬운 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. 꼼꼼히 하부 들어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등속 조인트, 패드 앞뒤로 다 괜찮고 그 다음에 누유 없고 엔진오일만 지금 갈면 된대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량 완벽하게 점검 끝났고요. 그리고 고객님이 내비게이션 그 업데이트를 원하세요. 내비게이션 집에 또 방문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 그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차량 마지막 점검이 다 끝났고요. 오일도 새 걸로 갈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조금 구형 내비게이션이었어요. 근데 고객님이 좀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찍고서 많이 어디를 다니시나 봐요. 그래서 좀 최신 걸로 제 사비를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잘 했고요. 완주로 비대면 탁송 보낼 거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이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저렴한 차량이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저 박경호 실장 이름 걸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은 중고차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아, 네, 고객님. 예, 예. 차 잘 받으셨어요? 예, 받아가지고 그분 네. 역전 있는데 태워다 주셔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시골이라 나가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택시 다닌데 모셔다 드리고 나는 아이고. 또 일보러 가야 된 게. 고객님 상부상조 해야죠. 내비 어때요? 예, 좋아요. 그쵸, 그거 제가 진짜 10만 원 주고 그거 한 거예요. 예, 왜냐면 알았습니다. 전에 게 파인 뭐 내비라고 해서 예, 예. 좀 안 좋더라고요. 막 눈 아프고 이래가지고 예. 지니 걸로 해가지고 새로 뭐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예. 네, 그걸로 알겠습니다. 바꿨습니다. 나중에 우리 법인에서 차 사게 되면은 네. 한번 또 연락 드리고 아유, 그때는 이제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얼굴 한번 뵙고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객님 알겠습니다. 그